해공? 딱 지치게 되네. 그냥 탕. 겁나게 크네. 건강 개피, 개피도 있고. 요거 이제 경매 통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기다려야 될 시간, 풍선 불어줘요. 뭐야 이름이? 대장 366주년 이보기타 대구 양녕시 황산입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못 먹어줘. 2,000원 한 장에? 예, 2,000원. 이따가 소화시키고 한 박 돌고 올게요. 양념대가 그 맛이 어때요? 맛이야. 맛이 맛이 괜찮네요. 옛날 맛나요? 뭘 하냐 봐. 무료치요. 저기도 제기차기 유료 5,000원. 당근으로 이동을 하시면 양념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양념 기지전으로 가셔서 약술. 얘는 뭔가요? 저기 야간문이요. 저희 야간문 창 하나 있어요. 야간문주를 만드는 거야 지금? 야간문주 이 몇 도짜리예요? 30도짜리입니다. 오, 30도나? 진짜로? 이게 30도짜리예요? 와, 독한 거네. 그야말로 약주네, 약주. 구운 거야지, 구워. 또 향이 어때요? 좀 잠깐만. 이제 가로니까 정말로 이렇게 이렇게. 가로로 그냥 계속 이러면 안 돼. 비벼야 하겠다. 그걸 해가지고 금방 못 먹잖아. 3개월 있어야 돼. 100일. 그래서 아빠 드리면 되겠네. 선배들 있어서. 잘 만들어요. 5,000원에 야간문 당금주 체험을 하네. 약첩. 약첩 사기. 지금 몇 번 계실 때 10번. 이게 뭐예요? 이거. 15명만 하고 조금 쉬었다 합니다. 15명만 딱 하고 쉴게요. 이거 약재가 뭐예요? 오가피예요. 오가피. 오가피 나무. 오가피 가지, 단단한 가지예요. 그래, 해가 그 어떻게 먹으라고? 첫번째 잡수만. 그래서? 무료 체험이네. 줄 엄청 서버렸네. 이 뭐에 좋은 거예요, 오가피? 사거리 잡수고 아니면은 삼계탕한테 넣어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흔들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우리 임마. 가만있어. 놀 부부인이 아까 저기 뜨면 동해반, 서해반 하네. 아, 내가 한 소리 있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가다 야게. 야가다 그지? 어, 야가다 야게. 한 돈이 단양이. 밀어버려. 아. 긴장해보라. 긴장해서. 싸나이 아이가? 4시요. 4시가? 오! 오!
바둑돌 드시오. 바둑 오목뛰기네 전부. 핑크 솔트 5,000냥. 아 이게 히말라야 솔트네. 네, 하나 봉투에 드려요. 이 맛이 맛봐도 되는 거예요? 봉투 담아 드릴까요? 어, 어. 아 이거 하나만. 네, 드셔보도 돼요. 이거 드셔보면 돼요. 우와. 저요? 저 많아. 내 친구 좀 맛비고. 이거 한 개 얼마짜리라고요? 5,000냥 되겠습니다. 400g이요. 5,000냥 대박이네. 많이들 사가세요. 그냥 생활에서 키울 겁니다. 키울 거 아세요? 이게 비싼 거구나. 네, 그거 키웠고 한입니다. 키웠고 보셨죠? 이런 새끼입니다. 키웠고 모발치로 같이 키울 겁니다. 이 귀한 약이에요. 야, 웬 저희 그 강된장 같이 아주 진하네. 여기에 물이 안 들어가 때문에 되는 거예요. 물 안 넣고 약을 따라 물 넣고 물약을 만들잖아요. 요거는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고 약즙을 내 가지고 잔지에 넣어갖고 주근탕을 납니다. 오. 그 하루 이틀 사흘 날 만 4일간 주근탕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약이에요. 그게 무슨 약이에요 이게? 경옥포라고 들어보셨죠? 경옥포. 네. 근데 이 약은 수분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한약제 엑기스에요. 엑기스. 엑기스만 먹은 약이에요. 그래서 이걸 선약이라고. 선약. 오, 단맛이 나네. 맛이 엄청 좋아요. 부드럽고. 네. 그 뭐에 좋아요? 이게 뭐냐면 면역에 강한 제품이에요. 면역에 최고? 항노화 제품. 드시면 몸을 젊게 만들어줘. 몸을 젊게. 그래가 얼마씩 한다고요? 요거. 한 단지가 600g인데 3개월분입니다. 3개월분. 이거 30만짜리에 19만원. 작은 단지는 300g짜리인데 한 달 반분에 10만원. 축제 기간에만 그렇죠? 그렇죠. 내일까지만. 여기까지요? 네. 팔공산 상황농부 버섯 티백 차치네. 오늘 제가 직접 농사 짓는 거거든요. 이걸 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황버섯? 네, 상황버섯 찹니다. 예, 예. 와, 이 몇 년 산? 제대로 한 2년 됐는 거예요. 오, 커집니다. 진짜 진하고 좋다. 요거는 제대로 직접 유기농으로 농사 짓는 겁니다. 예. 목을 너무 많이 쓰셨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한 잔입니다. 나눠 마시죠. 아, 예, 예. 상황버섯입니다. 상황 향이 물씬 나네. 네, 이게 버섯이 쓰지 않아서 먹기가 되게 편하고. 이거 얼마인데요? 이건 2만 원짜리입니다. 이건 잘 먹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좋다. 드시고 나면 속도 되게 편하고. 부장님이 없어서. 이게 이렇게 파시는 거네요? 그거는 티백 찹니다. 유기농이라고요? 네. 뜨거운 물에, 뜨거운 물에 그냥 텀블러에다 담가가지고 그걸 드실 수 있게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14,000원이라고. 네. 잘 해놓으셨네. 뱃살 빼는 거예요? 체지방 감소. 그 저기 뭐야 그 여주. 여주 가라 놓은 건 없어요? 여주 가라 놓은 건 여주 분말이요? 안 나와요? 하우스 이화주. 이화주 키트. 뭐야 이게 막걸리 만드는 거예요? 네네. 이거는 막걸리 요거트 쉽게 만드는 방법 해가지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막걸리고요. 막걸리 근데 이걸 타면은 물 타서 그냥 마시면 막걸리예요? 아, 요런 통에다가 요 붓고 물 한 2리터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막 흔들어갖고 한 4일 정도 놔둬야 됩니다. 발효를 돼 바로 시켜야 됩니다. 그 이게 그거구만. 안에서 다 준비돼 살가루하고 누룩하고 섞여 있네. 이야, 개발하셨네. 옛날부터 나왔습니다. 10년 정도 됐죠. 사장님이? 아니요. 아, 나와요, 이게. 이렇게. 네, 이걸 개발했죠, 이번에 개발하기. 사장님, 이거요? 네, 요거는 이건 뭐야? 이건 부드럽네? 예, 네, 완전히 분말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네. 이것도 막걸리 요거트네. 막걸리 요거트 맛이 나는 막걸리죠. 맛 볼 수 있어요, 맛. 요거는 잠깐만 떼요. 요거는 저 뭐 이런 데다가 가르면은 물 1리터 넣어갖고 요걸 이 사장님 거요? 예예.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는데 사장님 개발한 거 한번 줘보세요.
이거죠? 네, 저쪽에 저거 저거? 거친 쌀? 쌀 똑같겠지? 아니, 거친 건 아니고 쌀은 똑같은데 좀 덜 갈고 안 갈고 그 차이입니다. 이거 며칠 됐어요? 요거는 지금 한 좀 더 해봐. 그거 한번 마셔보세요. 이 몇 도쯤 나와요? 글쎄요. 아 이거 진하네. 네, 진합니다. 10도는 안 나올까요? 애들 먹기 좋겠는데 요 조금 발효가 좀 더돼가지고 이 맛이 나는 거죠. 아 다시 진하면 이게 입을 대니까 단맛 신맛 같이 나는데. 그치 막걸리가 원래 오미예요. 오미 다 나죠. 신맛 쓴맛 단맛 짠맛까지 다 나와야 되는 게 막걸리 맛인데 지금은 전부 다 그걸로 막은 뭐라 그런 감미료로 그걸 다 한다니까 그렇게 아스파탐 같은 거. 여기 같은 경우는 살하고 누룩밖에 안 들어가는 전통 방식이지. 전통 방식은 아닌데 재료는 완전히 그걸 썼어요. 쌀이 국내산? 쌀은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씩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12,000원, 요거 10,000원. 이게 막걸리 병으로 몇 개 나와요? 요거는 아까 한 아 요거 한 통 나오고 요거 이 되고 요거 2kg. 요거는 2리터 통이고 아, 요거는 4.5리터 4.5. 요거 하나 넣으면 한 3리터 한 좀 더 나온다 이런 겁니다. 도수는 한 10도 정도. 그래서 좀 독 2리터 넣어 가지고 좀 독하면 물을 한 2리터 더 넣고 그러면 물 조정되는 거 내려가고 원래 막걸리가 물로서 도수를 하거든요. 오늘 같은 날 요거 3개 다 하고 그러니까 참 요거 있었는데 요거는 5개만 3만원이에요 유아주 키트라고 했고 유아주라고 그랬고 옛날 고려시대에 나왔던 살루 근데 요거는 이제 떠먹는 술 요건데 원래 키트만은 저거 어 키트 저거 떠 요것처럼 떠먹는 거네 네 아까 요 성류 천지 차이 같은 술. 여기 뭐야? 물 설치하시고 회원가입하시고 쿠폰 드리고. 저 머리가 내가 가다가 섰죠. 이게 무슨 나무예요? 이게는 이제 우리가 퍼주는 나무. 에? 잎사구가 고사리 잎사구 뭐 생이다. 늑주 고사리. 산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재배한다는 아니고. 고사리하고 비슷해? 아닙니다. 고사리 잎사구만 생긴 거만 한 개가 고사리 생기는. 그 바이산에 소나무가 바이산에 땅속에 그 약초예요? 약초지 다 우리나라 사람 모르겠네 그럼 우리나라 사람 모른다고요? 아니 나 같은 사람들은 나 이런 사람 잘 모르지 뜨겁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네 전에는 산을 전문적으로 다녀서 알지 잘 어이 처음 보네 혹시 골쇠부라고 치보시면 하여튼 골쇠란 뜻이 막 뼈를 이어준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허리나 다리 수술하기는데 관절 허리 그런데 좋다 이거 네 관절 허리 좋군요 골다공증 골다공증에 여자들한테 좋겠네 예 중년 여성들한테 앞으로 좋죠 이명에도 좋아 이거? 예 잇몸에도 좋다고 잇몸? 이명에 이게 좋아? 예 그래요? 예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거 어디 책자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온천지를 다니면서 약을 구해 먹어도 이명이 안 낫는 사람이 있는데 이명에요 원래 이제 약재로 쓰는 건데 이명에 약이 안 붙더라고 없어 이 골쇠가 그나마 좀 쓰는 게 산수유 아 네, 산수유. 제가 약재에 공부한 바로 산수유? 네 산수유 있어요 그나마 그걸 쓸 수 있는 게 차로 먹어요? 예? 차로? 차로 드시는 다른 건 잘 없으세요 저도 뭐 약재 공부는 이제 이명이 쓴다고 느끼고 요거하고 제가 산수유 그리고 이명이라고 어... 요래가 얼마씩 파시는 거예요? 써있네? 요거는 2만원 3만원 3만원 150, 200 택배도 보내네 그죠? 늘비약초 010 근데 산청에서 왔습니다 아 산청에서 네, 오셨어요? 그렇죠. 그럼 산청 축제 때 가면 되지 뭐 또 이거는 왜 왔는가 하면 요번에 우리가 요 중구청하고 5개 지자체가 상생 협약식을 해가지고 아, 자매 결혼하셨구나 자매 그런 식으로 해서 초점으로 이거 저기 여기하고 제천하고 영천하고 저 서울 양경시하고 동대문 구청하고 그 영천하고도 해 영천 하자 하고 있잖아 그거 있잖아 다음 주에 또 간다 하면 저 하고 있잖아 19일까지 아니에 다음 주부터 갑니다 17일부터 영천에 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네 예, 예. 19일까지 하고 있네 잘 이거 그거 가볼라 그랬지 저희들도 그 오 진짜 저도 큰일 날뻔했네 전무입니다 골쇠부 전무입니다 아 누가 사장님이세요? 이분이십니다 잘 봤습니다 예? 아 이거 먹고 건강하신 거야?
10살 다닐 때 같잖아. 10만 안 다닌 거지. 10만이지, 10만이. 아, 그래요? 이거 명함에 보면, 요 자연산 산삼, 석청, 목청 있지. 약초태로 다녔어요, 제가. 좋죠. 안 믿더라고, 전부 다. 뭐, 산다에 다니까 전부 다 안 믿다. 동문도 안 믿어. 뭐, 그래도 딱 강인하게 보이시는 거. 강인은 강인한데, 그래. 야, 뭐, 산다에 다 안 믿어. 근데 제가 직접 다니니까. 산천군 대표 산만이네. 그렇지. 그죠? 한마디 하세요. 그 축제 때 한마디. 그나 뭐 산 요 축제 말고 산청에 산청은 오시면 일단 건강과 힐링을 드립니다. 아 멋진 힐링. 아 대박이네. 아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약초 강의를 하면 산야초와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약초 강의를 하고 강의까지 하셔. 예. 예. 아우 대박이네. 예 그러니까. 전화 많이 왔어요. 바리바리. 강사를 무료요? 아니 약초에 대해서는 또. 강사를 부르면 약은 돈 받아. 약초로 말 되네. 네. 어유 잘하시겠네. 살아있는 강의 하니까 그죠? 살아있는 강의지. 그렇죠. 산다에 맞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무튼 어 좋은 거 발견했어요. 예. 그 산청 축제 때 한번 가야 되는. 응, 축제 오십시오. 해락 순환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해락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번에 누구세요? 그때 변님은 산청에서 전문자 구지뽕을 개발해. 구지뽕 전문가. 나무를 개발을 해가지고. 품질 품목 그 등목 우리 품종에 하나 있어요. 품목 나는 속을 그 뭔데요? 97년 3개월 걸렸다고요. 그거 보여주세요. 나무 한 개 하나. 나무 어 뜨거 왜 이렇게 뜨거 여기? 아 거꾸로 보이네. 어 이분은 유명하신 분이에요 뭐야? 됩니다. 뭐 설명을 좀 해보세요. 구지뽕. 구지뽕은 4대 항암약초고요. 가바 루틴 성분이기 때문에 당뇨, 뭐 고혈압, 고지혈 이런 거 루틴이 뭐 혈관질환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디포네니 게니스테인 이런 종류가 염증, 흑재, 뭐 그런 작용도 합니다. 그 대장염, 위염 그런 것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만병통치약이네. 아니 뭐 성분 자체가 그래요. 만병 같은데 이제 뭐 그런 직허 성분들이 있어. 이건 성인병이 만병이지 뭐. 예. 그죠? 제가 박사 논문 만나봤는데 지금 대장 염증으로 못 쓰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염증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한방 한의대학 어디? 한의대학은 합니다. 생명과학대학이라고. 오. 김상. 그 국립이네 국립. 예, 오. 너무. 아유 훌륭하신 분이네. 거기가 산청에 진짜 역시. 그래 전문가가 되는 거. 제가 이 품종을 17년 3개월 걸려서 품종 개량이 어, 아직도 구지뽕. 없습니다. 예. 아, 사모님이세요? 예. 오, 난 미인 대회 했는 줄 알았네. 산청 대표 미인. 참말로. 대표가 산청 대표. 띄워주니까 완전. 아니요, 원래 그래 얘기하고. 맞아? 어, 그러시구나. 어쩐지 얼굴이 비슷하시다며. 네. 아. 그 두 팀이 같이 이렇게 강연 나야 재밌겠네. 그죠? 오. 전국적으로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그 박사로만 빨리 통과하시고 경상대 경상군립대학교 관계자들 빨리 통과시키세요. 그래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일주일은 안 됩니다. 너무 그지. 아무래도 시간이 걸려야지. 네, 그죠? 아이고 수고들 하십시오. 오 좋은 거 발견했습니다. 관련된 거 없죠 이거 팜프렛. 이거 안 만드시죠 팜프렛? 이 관련된 두 분 거. 그냥 특별히 안 해도 뭐 얼굴만 비도 뭐. 얼굴 이 얼굴과 이 얼굴입니다. 저는 어차피 산청군에 전화하면 저한테 전부 연락 나오고. 어. 약초에 관한 대표구나. 군에다 연락하면 전화는 저한테 나와. 약초의 해설사에 우리가 또. 그 이제 복장을 말해요. 그 저 뭐 선비 복장을 하면 아니면 약제 옛날 그 핫 그 뭐야 그 그 모습으로. 아니 왜냐면. 아니요? 한동안 항상 사람이 어 왜 그 저희 뭐 양반 그 모습이 왜 깨끗한 모습이냐? 아니요 그거 말고 저희들 이제 학생은 이제 뭐 경복종이나 강홍대이나 사내가 막상들도 하면 네. 올 때는 그렇게 평시에는 내고 항상 여기서 생각할 때는 좀 고민하고 상대하고 저희들 아 그거에 그렇죠 단체장이니까 활동하잖아요 사람 항상 그래 다녀요 그 복장이 그 저희 뭐야 그 한의원에서 한 입는 아, 복장 그 있잖아 딱 뭐다 이렇게 길 이렇게 두건 식으로 해가지고 행사장에서 하자는 얘기죠. 강의하실 때 그러면은 돋보이지 아무래도
그냥 우리 일반 사람 평복 복장하는 것보다 강의할 때나 이렇게 행사에 나오셨을 때 그럼 보는 사람은 딱 자, 아무튼 수고들 하십시오. 네, 예, 고맙습니다. 길경. 목단피. 산약 천공 몇 도짜리예요 술? 도수가 몇 도짜리? 30도짜리입니다. 감금주. 왜 좋아요? 야간문은 남자분들한테 되게 좋다고 알려졌는데요. 천식, 비염 이런 데도 좋고요. 남자 동력에도 되게 좋은 약재입니다. 아, 그래? 여자한테 안 좋고? 여자분들한테도 좋긴 한데 남자들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다. 네. 설명하는 것도 많이 말씀드릴까요? 어. 요거는 3개월 뒤에 드시면 되고요. 보관하는 거는 서늘한 곳에 드시면 됩니다. 이 병 막이 어떻게 따요? 병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뚜껑을 따서 드시면 되는 거고요. 아, 돌리지 않고 그냥 빼면 되네? 네, 그냥 이렇게 쑥 잡아당기면 되고요. 톡 치면 다시 다쳐요. 아유, 대박이네. 네. 이거 아주 좋은데? 그렇죠. 이번에 2,000원입니다. 2,000원이에요. 하나 주세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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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푸는 거 찍어야지. 어, 되게 빠르시네. 그거 뭐라고요? 쌍화차요. 뭐 먹으라? 회복에 좋은 쌍화차. 감기 예방에 좋은 쌍화차입니다. 옛날 방식인가? 예. 이야, 여기다 잣을 하나 띄워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다방에 가면 5,000원 6,000원 우리는 그거 빼고 2,000원 2,000장 되겠습니다. 예. 다방이네. 다방 양념다방. 양념다방에서 와, 쌍화차. 아, 이 설탕을 쳐야 되나? 설탕을 쳐야 되나?
양념 다방에 쌍화차. 네, 기가 쌍화차. 끈끈끈한. 예. 끈끈끈끈한. 지금이네. 네, 지금이다 아주 막 끈끈끈한. 안녕하세요, 마술사 이승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마술 재밌게 보셨나요? 네. 네, 다음은요. 우리 혹시 마술하면 무슨 마술 가장 떠오를까요? 카드 마술? 자르는 거? 위험해 다시 안 해요. 자, 우리 혹시 우리 친구들 또는 우리 어머님들 카드 맛을 많이 보셨죠? 네. 그죠? TV에서 카드 맛을 보면요, 굉장히 작아서 잘 안 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큰 카드를 준비했는데 잠시만요. 자, 카드가 세 장 있습니다. 빨간색 카드가 몇 장 있죠? 하나 있고요. 검정색 카드는 두 장 있습니다. 어떤 맛이냐면요, 제가 카드를 뒤집고 굉장히 빨리 섞을 겁니다. 그러면 빨간색 카드가 어디로 가는지 맞춰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빨간색 카드 여기 있고. 오!